네, 오늘은 리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. 리턴할 때그 테크닉보다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그 포지셔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, 많은 분들이 리턴을 할때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데,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네, 이거는 포지셔닝, 그러니까 그 왼쪽 오른쪽 자리를 잡을 때 쓰는 건데요. 앞뒤로는 상대방의 공 스피드에 따라서 내가 그거를 지정하면 되는 거고요. 옆으로, 그러니까 얼마나 복식 라인이면은 복식 라인에 서 있어야 되는지, 아니면은 얼마나 가까이 안쪽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셔가지고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. 일단은 모든 이거는 상급자분들은 많이 실수 안 하시는데, 좀 중급자분들이나 좀 초급에서 중급자분들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, 복식을 할때 복식 기준을 알려드릴 거예요. 단식은 또 달라집니다, 각이. 자, 복식을 할때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이렇게 서 계세요, 이렇게 이쪽으로. 근데 서브가 각이란 게 있기 때문에, 서브 하는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는지 기준을 두고서는 그거에 대한 각도를 맞춰서 서야 되는데, 그거를 잘 모르세요. 자, 이렇게 보면은 상대방이 서브할 수 있는 각을 보면은 여기가 중간이 되는 게 아니라, 여기가 중간이 되는 게 아니라 한이 정도가 중간이 돼요. 이 정도가 중간이 돼서 상대방의 제일 T 서브라고 하죠. 제일 T 서브를 얼마나 저쪽으로 뺄수 있냐에 그거를 먼저 그 설정을 해놓고, 그리고 얼마나 와이드 서브를 할수 있냐를 그 가정해놓고 그 중간에 서 있어야 돼요. 자,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서 있다가 리턴을 하는데, 만약에 상대 서브가 와이드 서브가 더 좋다, 그러면은 저 라인, 빨간 라인 있죠. 빨간 라인이 더 바깥쪽으로 나가겠죠. 그러면은 와이드 서브가 더 좋고 T 서브는 좀 약하다. 프로들은 물론 둘다 잘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지만, 되게 미세하고 차이가 미세하고 그렇지만, 동호인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리턴을 하실 때, 그러니까 서브를 하실 때그 와이드 서브와 T 서브, 자기가 그 선호하는 서브가 격차가 되게 커요. 그렇기 때문에 노란 라인, 그러니까 T 서브를 할때 만약에 T 서브를 잘 못하시고 와이드 서브, 슬라이 서브를 많이 잘 하신다 그러면은 많이 가 있어야 돼요, 이쪽으로. 그 센터가 달라지기 때문에. 그리고 또한 가지는, 이쪽을 한번 쳐봐 하고, 어차피 잘 서브를 못하니까 이쪽으로 쳐봐 하면서 실수를 유도하는 방식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센터가 조금 더 저쪽으로 갑니다. 자, 만약에 반대로 슬라이 서브는 잘 못하시고 T 서브를 잘한다, 그러면 또 각이 바뀌겠죠. 그러면은 노란 라인이 더 저쪽으로 가고 빨간 라인은 더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센터가, 이쪽에 있던 센터가 이쪽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. 자, 이거를 염두를 해 두시고, 리턴을 배우시기 전에 이거를 어느 정도 염두를 해 두셔야지 리턴이 많이 편해져요. 그리고 이 센터 기준은 항상 처음에 시합에 들어갈 때 있지만, 시합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서브의 패턴이 읽혀지게 돼요. 아, 이쪽으로 하는 게더 편하구나, 뭐 저쪽으로 하는 게더 편하구나, 그거를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시고 그 포지션을 조금씩 이렇게 일부러 비워두는 거죠. 왜냐하면은 그쪽으로 서브를 못할 걸 어느 정도 아니까. 그렇게 계속 이렇게 포지션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셔야지, 계속 여기가 싱글 마크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기다려야지, 이렇게 하시면은 리턴이 예상을 못하는 공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, 예상을 안 하시는 거죠. 예상을 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꾸 리턴이 어려워지고, 상대방은 자꾸 저쪽으로 서브를 잘하는데, 그거를 이제 잘 치는 거를 돕는 셈이 되는 거죠. 네,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보시고, 실전에서 써보시면은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. 네,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고, 실전에서 써보시면은 이 방법이 되게 유용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